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여러 가지 육아 고민들 들어보고 해결책도 찾아보는 사랑의 처방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이보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통통한 볼살이 매력 포인트 삼남매의 둘째 상기리를 소개합니다. 하지마. 기다리라고. 몰래 반찬을 집어먹으려다 딱 걸린 상기리. 엄마가 주의를 주자 엄마 주변을 알짱알짱 맴도는데요. 찾는 건가요? 아! 상기리가 좋아하는 맛탕 발견! 아, 밥 먹을 거잖아! 먹을 건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답니다. 엄마가 상기리의 파란 밥그릇에 밥을 푸는데요. 상기리가 먹기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내일 안 주면 이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화내고 저보고 막 엄마 바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로 막 쾅쾅 차거나 아니면 의자를 이렇게 식탁 의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발로 찬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먹어. 야! 나 먹을래. 먹는 것 앞에선 한없이 예민해진다는 상기리.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셋째가 한 돌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뭐 다섯, 여섯 살 이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자기 양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아기가 먹고 이제 토하더라고요. 되게 자주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한 뭐 세네 번 뭐 이 정도로 좀 가식했다 하는 날은 항상 토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크니까 그것도 다 소화를 시키고 그게 뭐 애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우리 상길이 정말 야무지게 잘 먹는데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누가 빼앗는 것도 아닌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먹는 상기리.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누나와 동생은 아직 반도체 먹지 못했는데요. 먹어야지. 좀 이따 먹을 거야. 아니, 좀 이따만 없어. 치우면 끝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뭔가를 집어먹는 상기리 발견. 물론 쏜살같이 줄행랑을 칩니다. 애기들은 먹다가라도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먹다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요 딴 사람이 다 먹고 난 후에도 자기 입맛에 맞은 거기 계속 앉아가지고 끝까지 먹고서도 계속 뭐 이렇게 다른 걸 또 먹을 걸 이렇게 찾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멈추지 않고. 도대체 상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 건지 한번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기리의 모습은 과자를 뜯기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 다들 먹을 만큼 먹고 하나 둘 자리를 뜨는데 상기리는 요지부동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좀처럼 과자 곁을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먹다 배불리. 끊임없이 먹는 상기리. 보다 못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먹어. 네. 누나들 알았지? 어? 네. 그런데 왜? 한 개만. 아이 그만 먹어. 한 개만. 아이 그만 먹어. 한 개만. 한 개만 더 먹겠다네요. 식탐이 좀 많은 편이고요. 먹다가 못 먹게 하면
들어가서 울거나 아니면은 입 쭉 내밀고 앉아가지고 바로 울기 직전 그런 표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더 달라고 두 손 모아서 막 빌면서 한 번만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상길이. 왜 이렇게 식탐이 심한 걸까요?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한 아이 때문에 고민이시라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인 상길이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길이가 미남이네요. 네, 잘생겼네요. 보기 이렇게 참 이렇게 듬직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근데 아이는 정말 저희 애는 너무 안 먹어서 고민이에요. 정말 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쫓아다니면서 먹여도 하루에 보통 아이들은 한 끼를 다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세 끼를 다 합해도. 근데 애가 이렇게 안 먹어도 고민인데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신 분도 계시네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상길이의 식탐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셋째 낳고요. 셋째 아기가 한 돌 정도 됐을 때부터였으니까 한 5살 뭐 이때 정도부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 저 혼자 라면 7개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엄청난 식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전 뭐 상길이가 별로 걱정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서 뭐 더 달라고 하는데 너무 멈추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어느 정도예요, 식탐이? 그냥 먹다가 중단을 하든지 배가 부르면 자기 양이 차면 멈춰야 되는데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잘 때까지 어쩔 때는 저녁 때도 먹는 거예요. 저녁 때도 한 9시, 10시 되면 이제 자는 시간이잖아요. 다 취침 준비를 하는데도 그때도 어쩔 때는 배고프다고 좀 달라고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 상길이가 왜 저렇게 식탐이 많은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좀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실연 당한 여자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양푼 꺼내가지고 집에 있는 이제 밥 다 우걱우걱 이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랑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길이의 저런 지나친 식탐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 천진난만하고 또 정말 7살 아이 같기도 한 그런 네. 상길이가 어디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저희가 일상생활을 관찰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상길이는 어린이집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는데요. 상길이 반에서 제일 세요. 친한 친구.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을 잘 들으려고 예쁘게 앉아있어. 가장 다정한 친구. 수업 시간에는요, 선생님 말도 잘 따르고 예쁘게 앉아있어. 수업 시간의 태도가 남다르다? 상길이의 수업 태도를 관찰해봤는데요. 수업 시간 내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에게 시선 고정. 자세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어린이집 최고의 모범생이 바로 상길이라네요. 다른 친구에 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많이 우는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예쁘게 앉아있고 바르게 앉아있고 바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귀여운 상길이에게는 위로 두 살 많은 누나 유진이와 네 살 어린 남동생 상민이가 있는데요. 누나와 남동생 가운데 코어 낀 둘째 상길이. 상길이는 두 살 터울의 누나를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그런데 놀이할 땐 언제나 사사건건 부딪힌답니다. 재미있게 시작한 놀이가 싸움으로 끝나버리기 일쑤라는데요. 누나는 왜 이렇게 상길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누나가 야속하기만 한 상길이. 집에서 상길이는 늘 이렇게 혼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유진이와 막내 상민이는 짝짝꿍. 둘 사이가 정말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요. 말 잘 들어요? 상민이가? 네.
완전 잘. 형 안 좋대요. 상민이가? 네. 왜? 몰라요. 엄마 또. 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셋째 상민이. 그래서일까요? 상민이는 유진이 앞에서는 언제나 고분고분한데요. 하지만 형 앞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4살이나 많은 형이 무섭지도 않은 걸까요? 상민이가 대들고 때리기까지 하는데 상길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평소에 이제 평소에 보면은 둘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같이 이제 편 먹고, 큰 애 같은 경우는 애기한테 막내한테 우리 둘이만 이렇게 하고 상길이는 해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뭐 왕따 비슷하게 하면서 약 올리고, 큰 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요. 막내는 누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를 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가서 이렇게 막 위협하고 꼬집고 할퀴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 때리거나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얘를 울리고 그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엄마의 상식하게 나쁘지 않고 때려! 엄마에게 SOS를 요청하는 상길이. 엄마가 관심을 거두자 형들을 쪼르르 쫓아가는 상민이. 끝까지 형을 괴롭힌 모양인데요. 결국 상길이는 서러운 폭발. 상길이의 눈에선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답니다. 상길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건 엄마뿐. 늘 반복되는 상황에 엄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많아요. 거의 매일 울어요. 걱정되는 걱정이 돼요. 걱정 너무 되고, 이제 학교, 지금 7살인데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는데 집에서처럼 좀 만약 자기보다 강한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 갖다가 울고, 대응도 못하고 와서 그렇게 상처받고 이제 그럴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유치원에서와는 달리 집에서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는 상길이. 둘째 상길이의 순환 시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상길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